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용돈이 도착을 하니까. 벌써요? 어, 그럼요. 어, 세상에. 마무리를 우리가 추임새로 한번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일단, 예. 시간 역행 그날로 아름다운 소리 한 방울 얼씨구! 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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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고마워요. 아까 우리가 난개 박연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, 맞아요, 맞아요. 왔잖아요. 네. 이곳이 바로 난개 국악박물관이거든요. 아, 이곳에 가면 네. 음악도 들어볼 수가 있고 네. 또 악기들도 직접 볼 수가 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들어보시죠. 가시죠. 아, 사진 미리 한번 찍을까요? 아, 아 그래요. 우리 그래, 여기 왔으니까 그래. 사진도 하나 같이 찍는 게 좋겠다. 작가님 맞아, 좀 맞아. 찍어주세요. 이 난개 국악박물관이 나오게. 네.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요. 우리 이왕이면 우리가 아까 칭사고 왔으니까 네. 얼씨구 좋다. 어. 준비되셨나요? 좋습니다. 얼씨구 좋다. 네, 바로 여기에요. 아, 세상에. 왜 우리 아까 네. 우리가 어딜 가나요? 영동에 간다고 그랬잖아요. 저기 네. 보면 우리나라 3대 악성 세 분의 이야기가 어, 그때 기차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죠. 네, 맞아요. 저기 있다 왕산악 그리고 네. 박연우룩. 예전에 이 왕산악 선생님은 검은고를 만들어내신 분으로 유명하거든요. 근데 그때 백여곡의 세 곡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이 검은고를 알렸다고 해요. 그리고 우룩은 그러면 신라의 사람인가?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우룩은 사실 가야국의 사람이었다고 해요. 가야. 네. 그 박연 선생님은 네, 세종 때 원래 대금을 그렇게 잘 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세종 덕분에 많은 업적을 이뤄내셨죠. 저쪽에 보면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어요. 편경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네. 악기일까 싶잖아요.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? 편경 하면? 나무, 나무. 나무요. 나무요? 네. 또? 돌이요. 오! 맞췄어요? 맞아요. 아, 편경은 돌로 만든 악기예요. 그런데 돌의 두께에 따라 네.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. 네. 아, 그러네. 그 우리 흔히 물잔에다가 그 물 채워놓은 다음에 이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다 크기를 이렇게 해놨네. 이게. 네.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들여온 악기입니다, 사실은. 아, 그런데 우리나라 남양주 지역에서 이 편경을 만드는 경도를 찾아냈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산 경돌로 처음 만들어낸 편경이 바로 박연 선생님께서 계시던 세종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죠. 이 뒤에는 또 비슷하게 생겼지만 쇠로 돼 그렇죠. 그래서 쟤는 편종이에요. 편종. 아. 대체로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바로 이 편종과 편경을 해요. 농현이 뭐냐면 줄을 흔들어서 내는 기법을 농현이라고 해요. 왜 우리 아까 판소리 연습하다가 떠는 음 기억나시죠? 네, 네. 떠는 음. 아. 그렇죠. 네. 이거 막 기차가 그러니까 안 난단 말이야. 기차. 네, 경주. 이거를 소리로 낼 수 있지만 악기로도 그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. 예를 들어 가야금을 연주한다 그랬을 때 오른손으로는 줄을 뜯고 그 띵 소리가 나는 그 줄의 끝을 흔들어주면 띵 이런 소리가 나겠죠. 기타도 그러대. 기타도 한 다음에 이걸 네. 아, 그죠. 그게 바로 농현 기법이야. 네. 이게 농현이야. 농현이었어. 아, 그러니까 한 줄을 가지고 그 전음, 그 후음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. 네. 흔들어서. 지나가다 보니 예. 금과 슬이 있어서 금슬. 잠깐 멈췄어요. 왜 우리 부부 금슬이 참 좋아.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정말 사이 좋은 부부를 일컬어서 금슬이 좋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금과 슬이라는 악기예요. 이 두 악기가 함께 연주했을 때 정말 그 소리가 아름답대요. 특히 이 슬이라는 악기는 이 동양에 현존하는 어떤 악기 중에 가장 큰 악기라고 하더라고요. 이 25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엔 구름과 학을 그려놓는 네, 이게 슬이라는 악기고 금은 왜 우리 가야금 네. 뭐 이렇게 일연금, 이연금, 칠연금 할 때 이런 현악기에 금이라는 글을 붙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아까 보니까 7줄이더라고요. 그 네. 칠연금인데 네. 이 금과 슬이 만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래서 금슬이 좋다. 아~ 그게 바로 악기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우리 대금 이야기 했잖아요. 네. 바로 죽부
대나무로 만든 악기가 있는데 대금의 크기를 보실 수 있는 네. 대금 중궁 소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 가장 위에 있는 대금은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정악을 연주할 때 부는 대금이에요. 좀 더 크죠?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악기가 이제 민속악을 연주할 때 산조를 연주할 때 하는 대금인데 이 대금보다 길이가 좀 더 짧아졌죠? 네. 이 위에 있는 게 중금이에요.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. 네, 똑같이 다 옆으로 불어요. 단소는 아래로 내려 불지만 네, 대금, 중금, 소금은 다 옆으로 불죠. 바로 이 악기가 해금이에요. 얘는 지금 누워있는 형태거든요. 네네.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네. 이 동그란 관이 바닥이 되고 세우죠. 그렇죠. 네. 세워서 연주를 합니다. 예전에는 이 울림통에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해금을 관악기로 분류를 하기도 했어요. 아~ 재밌죠? 줄을 문질러서 내니까 현악기일 것 같잖아요. 네. 그래서 차련악기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, 이 관에서 울림이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이건 관악기야. 네.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해금을 관악기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현악기로 얘기를 해야 되나. 근데 아무튼 현을 문질러서 내기 때문에 차련악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직접 악기의 실물을 봤는데요. 네. 또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체험하는 걸로. 네. 요즘에 가면 네. 체험관이 있거든요. 아, 네. 체험관에 가면 정말 큰 뭐 기네스북에 등재된 오. 천고가 있습니다. 천고. 네. 진짜 크네요. 그렇죠.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?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예전에 그 박연 선생님의 할머니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큰 북을 세 번 치면 과거의 급제 할 것이다. 근데 실제로 큰 북을 세 번 울리면서 네. 치성을 드렸더니 과거의 급제를 하셔서 금이 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북의 울림이 하늘에 다 닿아서 네.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데요. 아, 그래서 전고, 전하늘. 네, 그래서 천고예요. 네. 하늘에. 그렇죠. 어디 한번 이 북을 치면서 네. 소원을 비는 거죠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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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의 건강을 빌면서 박연희! 네.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길 바라길 빌면서 박연희! 아오! 박연희! 네.